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오늘 종목들을 엄선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고수 두 글자 입력하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일한 문자 번호입니다. 샵 3772번 역시나 열려 있고요.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역시나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문자 메시지가 조금 번거롭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정말 엄선해서 골라온 출전 종목들을 한번 들어볼 텐데 각각 한 종목씩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유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연간 18만 톤 규모의 백시멘트 용융 알루미나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백시멘트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리석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멘트 하면은 딱 봐도 회색이잖아요. 얼굴빛이 안 좋은 사람들을 시멘트색이라고 하는데 대리석을 이제 옆에 보시면은 하얀 시멘트들이 발려져 있습니다. 그게 백시멘트고요. 용융 알루미나라는 거는 그 건축 소재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내강성이나 내부 하중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소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종목은. 이 종목이 중요한 이유는 히토르 관련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2월 17일에도 중국이 히토류 기술 수출 제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상한가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주식 와이프님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제징용 문제를 들었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강제징용 문제가 이렇게 우리랑 일본이랑 화해 모드가 됐어요. 네. 가장 먼저 뭐가 바뀔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그렇죠. 협업을 먼저 하지 그렇겠죠. 않을까요? 그렇겠죠. 저도 이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협업을 하게 된다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반도체 수출을 못했던 거를 제가 어제 답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는 급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수출을 일본이 못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과 교육이 늘수록 무역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주한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책과 네. 얼마 전에 나왔던 정책이 하나 있죠. K-반도체 정책. 아, 네네. 두 가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도를 모르시겠죠. 네. 저는 이걸 여쭤봤냐면은 보세요. 지난주만 해도 한국 반도체 육성하겠다고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일본 반도체를 쓰도록 정책이 나왔어요. 그럼 두 개의 정책은 서로 모순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번에 일본의 강제 징용 사태가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돈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미국 바이든이랑 행정부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소위 말해서 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라 그러고 하면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바이든도 재선해야죠. 물론 뭐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뭐 재선할 때까지 뭐 계실지 건강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좋게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 모순점들을 쭉 살펴보면은 저 앞에 있는 치포 동맹부터 K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도체 규제까지 한 줄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치포 동맹이라는 게 뭔가 작년 한 제 기억으로 한 중순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중순쯤에 대만, 우리나라, 일본, 미국 4국이 합쳐가지고 반도체 동맹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게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 7월이 언젠가요?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처음에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미국이 나섰으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겠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만약에 다이다이를 떴으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쟁을 끌고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받아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보고 미국이 옳았구나. 이 구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어딘가요?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그중에 중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서 국력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미국에서 무기를 넘겨주고 영국에서 넘겨준다고 해서 이게 다 공짜로 퍼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몇십 조씩 공짜로 퍼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머지 다 우크라이나의 채권이 될, 우크라이나의 채무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죠. 꼭 먹고 안 먹고가 됩니다. 가장 최대 경쟁국을 주저앉히면서 채권은 채권대로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전쟁이 위험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우리 앵커님께 이번 질문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접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에 어디가 위험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대만 아닐까요? 대만과 중국이 지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치포동맹을 만듭니다. 그럼 대만은 무조건 미국에 붙어야 되겠죠. 일본은 이미 거의 속된 말로 그겁니다. 땡땡발이 네? 같은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등거리 외교입니다. 중국하고도 붙었다가 실제로는 안보하고 방위 네. 관련돼서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무역 흑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얘기를 합니다. 너 줄 어디에 쓸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방위 라인을 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대만과 중국과 만약에 대만과 중국과 분쟁이 네. 벌어지면 미국이 끼어들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만 무역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38억 달러 하나로 194억 정도 무역액이 네.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들은 이익대로 취하고 리스크는 우리한테 던지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화해시키면서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네.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하나 넣자라는 측면에서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치포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 시간 된 대로 네. 분절해서 설명을 해설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유니온을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네. 사실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고 네. 세노텍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유니온을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일 세게 움직여서 최근에 네. 제일 세게 움직 이럴 때 테마로 갈 때면은 네.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제일 먼저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대장주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유니온을 가져왔다고 네.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유니온을 들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얼마 정도로 잡고 가면 좋을까요? 자, 오늘 5,68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5,6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진입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을 때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조정 주고 딱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 빠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수급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튀어 올라오면은 7,500원 전고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이면 전에 지지를 줬던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자리를 일단 목표가로 삼고요.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5,0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그 출전 종목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유니온이고요. 목표가 7,500원 그리고 손절가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이영재 전문가님이 그 네. 썰을 쫙 풀어주셨는데 이게 아직 1절밖에 안 하신 거다. 분절해가지고 더 설명해 주신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좀 막강하고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로봇 관련주를 한번 네. 도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 빅리그 톡에서도 로봇 관련돼서 계속 저희 브리핑도 나눠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주쌤도 계속 관련 종목들 공략도 많이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로봇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이영재 전문가님이 일단은 일상 로봇보다는 안전 쪽 같이 좀 꼭 필요한 분야부터 일단은 먼저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게 이제 출발이 자율주행 로봇일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이 좀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딱 지금 이 그 규제 혁신 방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그런 정의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원 통행 허용되는 그런 로봇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들 그러니까 소화기를 지닌 그런 순찰 로봇들이 소화 설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안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LG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로봇 쪽에 투자를 해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로봇 기업에 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섹터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하던 성장 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 대한 투자 이슈와 정부 정책 규제 완화 이슈가 같이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테마가 굉장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올라간 그런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주쌤이 로봇 관련주, 특히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봤고요. 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설립된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또 로봇 모션 제어 칩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700여 개 기업에 이런 모션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진엑스텍이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다양한 로봇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협동 로봇 분야를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협업 역시도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구간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2022년도에 쌍봉 맞고 나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과대 납폭 구간 지나서 1월 달부터 추세 전환하는 구간이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추세 전환 구간에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단기 저항 구간 형성되고 있는 이 구간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또 시세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라인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기 손절가는 8,7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상방으로는 목표 주가 일단은 1차적으로 11,500원 구간이 지금 의문대 바로 밑에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11,500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응하는 종목은 아진엑스텍이었고요.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7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역시나 두 분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님께서 종목 선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